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제 7번째 과목, 한국체육사, 체육사 과목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5쪽, 제 1장, 체육사의 의미부터 시작할게요. 이 부분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챕터가 체육사의 연구 분야. 체육사란 무엇이냐? 체육사란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교훈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 체육 사실을 확인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런 측면은 약간 체육, 스포츠 사회학과도 좀 관련이 돼 있겠죠? 체육사는 과거를 통해서 파악한 체육적 사실을 통해,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체육 상태를 파악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 체육사상사, 사상사는 어떤 철학, 사조, 이런 거,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등의 연구 내용을 포함하기도 해요. 연구 내용으로는 시간, 인간, 공간 등을 고려하고요. 어떤 그 이벤트 혹은 사건, 사고, 이런 게 있어야겠죠. 체육사,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시간, 이렇게 있고, 공간이에요. 공간이 이렇게 있죠. 한국, 미국, 뭐, 영국, 유럽,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 공간이 있다는 거는 같은 시간대에 있는 시간을 정지했을 때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흘러가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이랬을 때 스포츠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역학, 생리학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시간, 특정 시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과거부터 쭉 쌓여왔어. 이렇게 시간을 축으로 쌓여진 거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는 거죠. 체육사.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섯 개의 과목을 다 다뤘잖아요. 물론 체육학에는 여섯 개의 과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과목이 있죠. 체육학에는. 그런 과목들이 결국은 그런 과목들을 시간을 축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쌓아내면 그것이 체육사와 같을 거다라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 학문들은 다 체육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체육학의 모든 학문들은 다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 심리학과 스포츠 교육학은 어떤 측면에서 연관이 있냐면 스포츠 교육학이라고 하는 거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 스포츠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의 어떤 기본 구조예요. 여기서 스포츠 심리학과 스포츠 교육학의 관계는 뭐냐면 스포츠 심리학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습자 있잖아요. 학습자와 교수자. 특히 이 학습자에 초점이 더 있는데 학습자가 이 스포츠를 배울 때 자신감이 있냐 없냐, 불안이 있냐 없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혹은 주변에 관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포츠 교육학의 학습자 영역과 관련된 부분과 스포츠 심리학의 어떤 그 내용은 상당히 많이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학하고 심리학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각각의 학문들 모두가 차곡차곡차곡차곡 쭉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역사기 때문에 사실 스포츠 역사, 체육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여러 학문들에 다 능통해야 될 혹은 각 학문별로 깊게는 몰라도 얕게는 다 알고 있어야 이거를 끼워 맞춰서 뭔가 해석을 하거나 뭐 예상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겠다는 거죠. 일단 학문으로서 체육사라고 하는 학문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지도사
요 시험을 만날 때, 요 시험의 한 교과목으로서 체육사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체육사의 어떤 그 의의와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점수를 여러분이 얻어야 되잖아요. 몇 점이죠? 40점. 최소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몇 점? 60점. 그걸 맞아야 되니, 맞춰야 되니까 그 정도의 점수를 얻어야 하다 보니 문제를 위한 문제, 문제를 위한 체육사적 어떤 내용, 사실, 공부, 지식이 되는 게좀 아쉽다. 그러나 뭐 그것도 그거고,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체육사를 전공하거나 혹은 뭐 스포츠 과학 혹은 스포츠학, 체육학 이렇게 깊게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건 아니니 그냥 개괄적으로 아 체육사가 어떤 학문이구나 라는 것 정도.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우리가 국사 혹은 역사 이런 걸 배워오잖아요. 거기서 배웠던 내용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 보니까 그 수준으로 벗어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깊게 설명할 내용이 또 없기도 해요. 이미 다 여러분의 기억, 지금 현재는 기억을 못할 수 있어도 초, 중, 고등학교 때는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다른 과목과는 달리. 그런 내용이니까 좀 쉽게 생각하고요. 물론 내용을 접근할 때, 이해할 때 쉬운 거 하고 문제를 풀 때 점수를 많이 받는 거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체육사다 보니까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연도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연도를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득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체육사 연구의 대상과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영역은 통사적, 세계사적인 연구 영역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통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자가 통할 통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세계사적이니까 큰 거예요, 큰 거. 어떻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브로드하게, 넓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혹은 지역적. 지역적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간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시대적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적이겠죠.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에 포커스를 둬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개별적, 특수적. 이건 사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4월 16일 날 세월호가 가라앉았어.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모르죠. 알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근데 그걸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 어떤 학자가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에 와서 5.18 혹은 최근에 제주의 4.3 항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제주의 4.3 같은 경우는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지금 8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서야 사회적 분위기 혹은 공감대를 얻어서 연구 혹은 조사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일 위안부 사건, 위안부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다 체육사의 연구 영역이 될수 있어요. 어찌 보면 체육사라기보다 역사의 연구 영역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왕이면 이것이 스포츠와 연결된 거. 자, 그러면 체육사를 왜 연구하냐 이거죠. 첫 번째, 우리의 행위 모습을 과거에서 찾고자 하는 데서 우리의 행위 모습이라기보다 그 기원을 찾는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혹은 행위를 하는데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문학, 대리 경험, 뭐 전문적 훈련 이런 것도 다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뭐라고 볼수 있냐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개된 여러 가지 양상 이런 것은 결국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똑같다는 거는 뭐 흘러가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지 진짜 100%뭐 보이는 게 똑같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어떤 교훈을 삼아서 어떤 뭐 실수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바램 때문에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뭐 역사는 예언적 성격을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런 게 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사를 연구하는 이유에 굳이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과거를 다루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연구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스포츠를 통해서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문화 현상을 다뤄요. 스포츠의 기원 또는 발달 과정을 다뤄요. 3번 스포츠 종목의 발생원 또는 조건을 다뤄요. 스포츠에 국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체육사의 연구 당구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요. 대상 자료에 대한 분류와 비판을 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상태와 사건을 설명하는 가설을 구성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뭐 풀이며 서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고요. 중간에 한두 단계가 중간중간에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으면 빠질 수도 있어요. 자, 2장 바로 넘어갈게요. 선사시대, 삼국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 않았죠.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 역사는 뭔가 기록으로 남는 걸 얘기하는 거고, 기록에 남지 않는 시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삼국시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선사 및 부조 국가 시대의 체육이에요. 선사시대, 뭐 이런 거죠. 신석기, 구석기 시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과연 체육이라는 게 있었겠냐는 거죠. 이거를 지금 뭐 굳이 체육이라기보다 그냥 활동, 선사시대의 활동, 뭐 이렇게 혹은 뭐 생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사시대라고 해서 체육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시대에 체육이 어딨었어. 체육이란 말이 생긴 건 1900, 체육이 1900년대 초반 혹은 뭐 20, 30년, 이 정도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이때 주로 한 생활은 생존을 위한 어떤 본능적인 활동이다. 달리기, 기어오르기, 던지기, 뭐 이런 거. 이런 동작들을 했을 것이다. 식량의 획득, 몸은 식량의 획득수단이면서 뭐 어떤 몸을 지키기 위한 전투, 이런 것들이 좀뭐 지금의 체육 혹은 신체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냐. 선사시대에는 뭐 샤머니즘이 있었고 뭐 토테미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적 중심의 혈연사회였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국가 시대로 옮아가죠. 부족국가 시대에서는 뭐 제천의식,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된다라고 해서 성인식, 이런 게 있었고, 전쟁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서 뭐 민간인, 군인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이 더 전투원의 역할을 해서서 부족 국가에서는 어떤 뭐 수련 혹은 훈련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 국가 시대에 그러면 신체 문화는 뭐가 있었을까? 주로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인식.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하는 것도 신을 섬기는 거, 뭐 그런 거죠.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 거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사람은 약하잖아요. 자연 앞에서 약하고 그리고 불안전하고 그런 존재이다 보니 어느 절대자에 좀 이렇게 기대고 싶고 뭔가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기독교가 생긴 게뭐 있기해야 지금 한 2000년 약간 넘었으니 그런 건안 되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그냥 하늘. 그래서 하늘님에서 리을이 탈락해서 하느님 뭐 혹은 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에게 늘 경외감 이런 걸 표현했죠. 그것이 고구려는 동맹, 부여는 영고, 동해는 무천, 신라는 갑에다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인이 되는 어떤 의식, 성인식. 통과 의례, 성년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쓸수 있는 거뭐 검술, 뭐 궁술 이런 게 있었겠죠. 싸워야 되니까 싸움의 어떤 연습 쓸수 있는 거. 그러면서 또 이때는 또 노는 것도 있었네요. 노는 거 유희 활동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유희 활동에는 뭐가 있었나요? 뭐 씨름, 윷놀이, 수박, 기마 뭐 이런 게 있다. 윷놀이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왔네요. 저포라고도 불렸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 지금까지 행해지고 뭐 이런 거.
윷놀이는 이때 또 쌍욕이라고도 불린 것 같아요. 쌍욕, 옛날에는.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신체에 대한 이미지, 의미가 신체가 강한 사람이 우수한 뭐 영도력이 있는 리더가 된다, 뭐 이런 인식이 강했을 거고요. 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로 넘어갈게요. 삼국시대에서는 유교와 불교의 도입으로 유교와 불교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무속신앙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체계적인 교육기관들도 있었고요. 고구려에서는 태학, 경당, 백제에서는 박사, 신라에서는 화랑도, 국학, 이런 그 교육기관들이 있었죠. 무예를 본다면 삼국시대에서는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서 무예 교육을 따로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경당에서도 활쏘기를 가르쳤고, 신라에서도 화랑도 하는 걸 가르쳤고, 신라도 같은 경우는 화랑도를 통해서 궁술, 기마, 그 다음에 편력 등을 가르쳤다. 조금 더 살펴보면, 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야외 활동인데요. 신라에서. 그래서 화랑도의 교육 방식이기도 하고요. 음악과 신체 활동을 포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치면 어떤 청소년 수련 이런 건데, 걷기, 행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캠핑, 야영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뭐 냉수 마찰, 뭐 수영 뭐 이런 것도 뭐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의미하고요. 기마술은 아무래도 고구려 말을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이제 훈련이 됐겠죠.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예로 뭐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우리가 뭐 마상제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궁술은 활쏘기를 얘기해요. 자, 삼국시대 민속 스포츠에는 민속놀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민속 스포츠보다. 민속놀이엔 뭐가 있었겠느냐? 쭉 나와 있어요. 석전투어, 쌍욕각저, 격구, 석전이 떠나왔네요. 그 위에 있는 석전 이거 지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축구, 방흥, 널뛰기. 중간에 쌍욕이라고 나오는데, 쌍욕은 주사위 놀이예요. 여기에는 공을 발로 차던 공차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흥은 매사냥, 석전은 돌싸움, 뭐 이런 거, 각저는 씨름. 그래서 우리가 각저총에서 나온 그 그림이 뭐냐? 씨름도라는 거죠. 이 정도 투호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삼국시대의 체육 사상에는 뭐가 있냐? 그럼 신체문화, 신체미 숭배. 그래서 신체미가 몸뚱이가 아름다운, 뭐 지금하고 비슷할까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뭐 표현 방식은 다르겠지만, 아름다운 몸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요것이 어떤 자본주의하고 이렇게 묶여서 외모지상주의 이렇게 가니까 조금 문제인데, 예, 뭐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가치 부여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외모지상주의와 신체미 숭배사상과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외모지상주의에는 그게 플러스 부작용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심신 일원론, 일체론 이런 게 나왔네요. 아, 심신 일원론과 심신 이원론이 있는데, 그건 그거예요. 신체의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수양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몸뚱이와 마음, 심신이 관련이 있냐 관련이 없냐, 이런 걸로 관련이 있으면 일원론, 일체론, 관련이 없으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불국토 사상, 이 땅이 곧 불국토라는 것을 믿고, 호국 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랑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귀족 자제들이 참여했고 국가 수호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고 심신의 조화로운 인간상을 지향했고 무예 수련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고 편력이라는 야외 교육 활동을 수행했고 불국토 사상에 대한 신성함과 존엄성을 교육했고 심신 이론론적 사상에 기반해서 전인 교육을 지향했고 야외 활동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함양했고 교육 과정으로 궁술마술 기마 검술 등이 있었고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 협동과 단결 정신을 기르고 심신을 열망했고 풍류도 국선도 원화도라고도 불렸고 네. 어찌 보면 화랑도라는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도라 그럴까요? 참 지금으로 보면 체육적 입장에서 스포츠적 입장에서 대단히 좀 가치롭다 의미가 있다라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화랑도의 어떤 뭐 규율이라고 그럴까요? 했던 거 네, 세서곡이에요. 사군이중 사친이여 교의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한번 챙겨놓으면 좋겠죠? 여기까지 해서 2장 선사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매듭을 짓고 잠깐 쉬었다가 고려조선시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